케이크에 직역하면 안 되는 영어. 오늘의 표현, You catch on quick. Hello everyone. This is Sally from Cake. 안녕하세요, 케이크의 셀리입니다. 여러분, 유난히 눈치가 빠르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바로 You catch on quick 이에요. 동사 catch에는 무언가를 잡다 라는 뜻 외에도 이해하다, 알아듣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너 이해가 빠르구나, 눈치가 빠르네 라는 뜻이 된답니다. 그럼 실제 대화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볼까요? Hey Spencer, is this how you apply this Excel function? You catch on quick. Everything looks great. Thanks. I've been practicing on my own. Keep up the good work. 실생활에서 오늘의 표현 You catch on quick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이해력이 빠른 친구에게 이 표현을 꼭 써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오늘의 표현 You catch on quick처럼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더 공부하고 싶다면 케이크 앱으로 오세요.